오늘은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밀가루와 물 160ml를 준비합니다. 3인분은 만들 건데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줍니다. 1컵, 2컵, 3컵. 저는 좀 많이 펐는데 종이컵 위를 깎아서 정확히 계량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은 160ml를 부어주시고요.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수제비는 반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가루와 물의 양을 꼭 맞춰주세요. 자, 주걱으로 어느 정도 섞어준 다음에 장갑 낀 손으로 반죽을 해줍니다. 자, 처음에는 반죽이 되게 투박하죠? 반죽에 소금 약간과 식용유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봅시다. 아직 멀었네요. 평소에 얄미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힘차게 반죽을 해주세요. 10분 만에 반죽 끝! 예쁘죠? 이제 반죽을 비닐팩에 담습니다. 냉장고에서 30분간 숙성해줍니다. 수제비에 들어갈 야채로 호박, 감자, 버섯, 그리고 양파, 대파, 청양고추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야채를 다 꺼내면 돼요. 수제비는 미리 귀했던 고려시대부터 귀한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손으로 밀가루 반죽한다는 의미에서 수접이라는 말에서 수제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자, 호박, 양파, 그리고 육수로는 멸치, 바지락 또는 소고기 장국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먹은 음식입니다. 주로 여름철 농가의 주식으로 먹었는데 쌀 보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수제비를 뜨더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제비 반죽을 얇게 펴서 칼로 썰어서 넣으면 바로 칼국수가 됩니다. 멸치다시 국물을 전날 만들어 놓았는데요. 멸치, 양파, 파, 그리고 무, 냉장고 남은 야채들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마지막에 다시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육수가 끓으면 다진 마늘과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파를 제외한 야채를 몽땅 넣어줍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30분 숙성한 반죽을 꺼내줍니다. 자, 반죽을 살펴볼까요? 아까에 비해서 쭉쭉 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무르는 촉감이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놀잇감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줍니다. 육수를 끓이면서 얇은 반죽을 넣어줘야 하는데 저는 손이 느리기 때문에 불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넣어줬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서 반죽을 펴줍니다.
봉화에 붙은 반죽이 한쪽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반죽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다 넣습니다. 불을 다시 세게 하고 팔팔 끓여주세요. 저는 마법가루도 살짝 넣어줬어요. 멸치 액젓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후추 약간, 그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줍니다. 국물이 조금 뻑뻑하다 싶으면 육수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수제비가 다 되었어요. 통밀가루여서 쫄깃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맛있었답니다. 투자투자을 뭘로 해야 될지 나니까 뭐 지금은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 수제비 꼭 드셔보세요.